육군 군수직 합격자네요. 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간의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4개월간은 군인 병장이었습니다. 7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했지만 근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에만 공부를 하느라 기본 강의도 거의 떼지 못하고 전역 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인강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계획보다 하나의 과목을 일주일 또는 2주 정도를 기준으로 1회독을 마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회독을 마친 후에는 월 계획표를 짜서 대략적인 일정을 정한 뒤 다시 주별로 세부적인 일정을 짜서 철저하게 계획표대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시험 직전까지 7회독 정도 했습니다. 회독을 마칠 때마다 기본서 맨 뒷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12시간이 넘지만 순수하게 공부에 집중한 시간은 10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험 직전에는 15시간까지 늘렸습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국어는 76점을 받았습니다. 어휘를 공부할 때 사자성어와 표준어, 표준발음, 로마자, 외래어 등과 같은 단순 암기는 매일매일 1-2 시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문법은 회독을 할 때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와 함께 보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문법에 비중이 많은 군무원 국어 스타일에 따라 우선 문법을 마스터한 뒤에 문학작품을 공부하면서 같이 나올 만한 문법 문제를 예상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법은 84점을 받았습니다. 행정법 공부는 이영화 선생님 강의만 봐도 충분히 커버되었습니다. 회독 자체도 기본서가 여러 권인 다른 과목과 다르게 기본서 한 권으로 끝냈고 기출문제들도 대부분 기본서에 거의 나올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꼭 기본서에 체크를 했고 기본서뿐만 아니라 군무원 외에 공무원 기출문제도 3회독 정도 했습니다. 경영학은 제일 낮은 점수인 72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상 경영학이 제일 난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무회계 파트는 꼭 나오지만 출제 비율에 비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기본서 외에도 여러 참고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험 기간도 길지 않고 인강과 기출로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커트라인보다 7점이 높은 점수로 거뜬히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처음 시작하기에 제일 어려웠지만 시험 직전에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만큼 꾸준하고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